안녕하세요. 파매마켓 매거진의 최서임 기자입니다. 여기 천장이, 아니, 천장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방앗간, 1985년의 방앗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동네에 사랑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주인공을 만나봐야 되는데,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너무 가까이.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는 곳이? 협동조합 비즈니스 운영하는 미미살롱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이 경영대표님이신데 소영석 대표님이시죠? 네. 만나서 밖에 눈도 오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맥주가 많네요. 맥주 잠깐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양조장에서 만드는 맥주 기본 4종이고요. 네네. 바이젠, 라거, 에일, 스타우트. 아, 강할로 맥주도 있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지역 브랜드로 키우고 있는 맥주입니다. 아, 그렇군. 광안루 맥주는 백헌가를 이용해서 만든. 아, 패션프루트, 열대과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위에는 광안루 맥주를, 여기, 아, 잠깐만. 여기가 패션프루트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네, 금주면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일 많이 있어. 그러면 비즌바이젠이라는 맥주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비즌바이젠은 밀맥주고요. 네네. 비즌은 우리 회사 이름이고. 네네. 그리고 이 비즌 맥주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각 맥주마다 네. 수익의 일부는 남원시 생활체육비를 후원합니다. 아, 1%는? 어, 예. 그렇구나. 갓바위 맥주는 아마 갓바위 마을을 후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뭐 엿기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예, 엿기름이 42% 들어가 있습니다. 엿기름? 곡선. 요거, 요거는 이제 미미살롱에서 미미의 페일에이고요. 그것도 1%를 지원하나 보죠. 금지면이 우리 김주열 열사 모교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태어난 그, 곳. 그래서 이제 우리 김주열 열사 네. 기념사업회를 후원하고. 아, 그렇구나. 요거는 이제 도 차원에서 네. 이름도 스테파노 스타워트인데 네. 그 조성만 열사라고 네. 옛날에 명종성당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면서 97년도인가 몇 년도 분신하신 서울대생이 있었어요. 아, 그분. 그 친구가 우리 전라북도 해성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어, 거기도 후원하기 위해서. 네, 후원한다 해서 이제 약간의 그 친구가 이제 천주교 시대이기 때문에 스테파노네. 이름도 그 친구 본명이 스테파노는 아닙니다. 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강안루 맥주는 네. 남원 지역에 특화시켜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네네. 후원으로 개발한 패션프루트 백황가를 이용한 맥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대표적인 맥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대표님.